자, 이번 강의는 54페이지 2. 피한정 후견인이죠 의인데. 자, 의 밑에 12조가 있죠. 12조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부족이죠.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하게 되고요. 이런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요건 해가지고 실질적 요건 해가지고 능력이 뭐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 가정법원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약간 능력에 떨어지신 분이 생겼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스스로가 데려가 가지고 법정에 앉혀 놓고 한정 후견계의 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직권을 할수 없는 거죠.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저 2번. 형식적 요건에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데 1번 청구권자가 나열되어 있죠. A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입니다. 기억해두시고 특이한 것은 뭐예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한정 후견 개시 선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b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같은 말의 반복이 돼서 혀가 꼬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 이렇게 크게 해가자고요. b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 시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입니다. 시 아, 시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 단체장이에요. 자, 원래는 공익의 대표로서 국가의 대표로서 검사가 청구권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민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장도 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자 속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장도 들어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고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3번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남아있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한정후견 개시가 돼서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이 사람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해 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피한정 후견인은 미성년자 와 반대예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법원이 지정해 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이게 중요하고 따라서 박스 문제 1. P 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2번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는 법원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2번 에가지고 일정한 청구권자 청구에 의해서 그 행위의 범위를 뭐할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은 큰 의미 없고 4번. 아, 어, 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용품 구입이죠. 일용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때 특히.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일용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동의 없이 독자주를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죠생해볼까요 피한정후견님. 누군가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 피한정후견이고요. 이 사람은 원착적으로 독자적으로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외 일용품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생활용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독자절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 4번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자 원인이 소멸됐습니다. 이분이 능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심판에 따라서 행위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죠. 자 구조입니다. 이랑 가정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려된 사람이죠. 단순히 부족하게 되면 한정후견계지 선고를 하게 되고요.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가 됐다면 성년후견계지 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에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이 나오죠. 자, 피성년후견인은 능력 자체가 결의의 능력이잖아요. 따라서 이분은 동의를 얻었든 동의를 얻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이 한 법률행위는 항상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가 있는데, 첫째, 일용품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적이죠 자, 그럼 생각해보요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고 미성년자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죠? 또 어. <laughs>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영업 행위와 관련된 행위,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든 동의를 얻지 않든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든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든 피성년 후견이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다. 다만 과도하지 않다면 일용품의 구입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도 독자주를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8페이지 오시면 원의 종류가 되면 성년 후견 종류의 심판을 하게 되고요. 문제로 확인하게 해서 2018년도 문제가 나와있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특피 성년 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가정 법원은 성년 후견계의 심판할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겠죠. 2번. 가정 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저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 후견 개심판한다. x 직권으로 할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어,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뭔가 이상한 분이 계시길래 그분을 데려다가 성년 후견 개심판할 수는 없다. 청구권자 청구가 필요하니까 직권으로 이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 향하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속임수는 좀이따볼 거고요. 4, 5번.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성년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다. 피성년후견인이 한 행위는 동의를 얻어서 했던 통의 없이 했던 원칙적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후경심판이죠. 14조의 2가 나옵니다. 자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회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뭐죠?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시적 후원과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행위 능력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떠한 정신적 제약 등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나 특정한 행위에 관해서 후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때 하는 것이 뭐예요? 특정 후견 심판이니까, 이런 특정 후견 심판이 내려졌다그래서 그분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요건해 가지고 형식적인 요건에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데 누가 들어가 있죠? 지방자치 단체에 자기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은 우리 민법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한정후견개시성년후견개시 아, 법정후견심판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권자로 들어가고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해가지고 1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어머니 아버지 친권자입니다 친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것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험범위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어, 어,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고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는 누가 되는 거죠?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뭘 기억하시냐면 자 이런 겁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이에 반해서.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친권자가 아니죠. 왜 성년자니까 이분들은 그대는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만이 뭐가 되는 거죠? 법정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60페이지 상단에 2 번에서 후견인의 권한 행사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가 미성년자란 말이죠. 근데 을 친권자는 법정대리니까 갑을 대리해서 갑이 소유하는 A 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만나서 뭐할수 있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정대리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매매대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의리, 친권자는 의리 결정할 문제고요. 아, 국가가 법원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의리에 친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런데 만약에 가비 미성년자거나 피성년 후견이거나 피한정후견 같은 제한 능력자인데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뭔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부동산과 같은 주요 재산을 팔아먹고 어 튀거나 또는 가배 재산의 을 착복할 우려가 항상 있는 거죠. 후견인인 경우는. 그래서 법원은 제한 능력 선고 아피 한정 후견인이나 피 성년 후견인을 선고하고 나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면 아 후견 감독인이라는 것도 또 지정하게 되고요 이런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같은 주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국가나 법원이 기본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후견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주요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서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이번 아, 60페이지 상단이죠.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안이죠. 자, 보시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해당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 이로부터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업입니다.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특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부동산은 후견인이 대리해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멀피라는 거죠.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법정들의 권한. 1번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취소권도 있지만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동의권은 없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 한 행위들 동의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도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후견 감독인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누구도 선임합니까? 후견 감독인도 선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3번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후견 감독인의 첫 번째 임무는 요 제한 능력자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이 처분하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동의를 해 줄, 동의를 해 주고 안해줄 권한이 있죠. 다시 말하면 후견인의 대리권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할이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한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법정들이 후견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 정이 누가 병이 누가 있냐면 후견 감독인이 있어요. 아, 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이라는 후견 감독인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을 대일해서 이 A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려고 해요. 매매하려고 할 때는 후경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을이 이 A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구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것이 이익인 거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적게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이해가 뭐예요? 상반되는 거죠. 이럴 때 을에게는 대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누가 누구를 대리하냐면 후견 감독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후견 감독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해서 후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과 본인의 제한 능력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좌측 맨 밑에 보시면 3번이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 후견인을,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때는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 갑 제한능력자를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후견인가 하게 된다는 것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대단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주의할 점은, 요 제한 능력자를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누구로 좁혀서요? 미성년자로.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서 공부하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미성년자인데 병이라는 친권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미성년자인 갑이나 병은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자, 왜냐 면 생각해 보세요. 자, 취소란 것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 요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법정대리인이냐 미성년자가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면 을은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게 뭐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죠. 2번. 상대방에게 무엇을 인정합니까? 촉구권을 인정합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소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따라서, 요, 을은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뭘 촉구하냐면, 취소할 건지, 안할 건지 여부를, 다시 말하면, 취소 안 하고, 취인할 것인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가 있고요. 요 촉구 기간 동안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최고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는 촉구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는다면 취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갑이나 병은 원칙적으로 뭐할수 없는 거.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이었어요. 후견이었기 때문에 0인하기 위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0때는0 0 0 0 0주가 되냐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0 0 0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촉구 기간 동안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후견녀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한 뭐 것으로요.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문강의 때는 더 이상 깊이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누구한테 촉구하느냐?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한다는 것도 좀 중요하고 또 촉구를 할때 촉구 기간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우리가 나중에 찬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2페이지에 <laughs>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매매와 같은 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할 수,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요 철회는 언제까지 할수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이미 추인했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단독행위인 경우, 미성년자가 한 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뭐할수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 미성년자의 단독행에 위 대해서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다 뭐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어, 교재 63페이지 오시면 문제로 확인하기가 나와있죠? 2020년도 문제네요. 풀어볼까요? 1 7생갑은 2020년 6월 10일 법정대리인 의뢰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병에게 50만 원에 팔기라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해 가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음, 미성년자가 한 법률 에위는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1번. 갑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은 능력자가 된 후에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을은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가 없다. X인데 왜 그러냐면 갑은 성년이 되기 전에 추인할 수 없지만 법정대리인은 을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갑을 면 밖에 틀리죠. 2번은 뭐죠? 아,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는은 갑의 미성년인 상태에서라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2020년 6월 20일 병원 갑에게 매매 계약에 대한 계약에 대한 추인 여확답을 촉발할 수 있다. x입니다.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능력자예요. 따라서 갑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갑에게 촉구할 수가 없으므로 어,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도 을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X죠. 이 촉구는 촉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수 있어요. 선이 여야지만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철회예요. 따라서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병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그러면 상대방은 뭐죠? 선이네요 추인이 있기 전에 추인하기 전에 병원 갑에 대하여도 철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우리 수험생 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충분히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4번,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 가지고 상대방이. 아 저놈이 능력자구나 제한능력자가 아니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법률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취소를 당해서 손해를 반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자신이 능력자다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성년 후견인이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썼다면 취소권이 배제가 되지만 비성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던 그가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요한 시점은 요 속임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다, 단순히 자신이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라고 진술하는 것과 같은 것만으로는 속임수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말가지는 안 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동의서를 변조하거나 같은 위조, 변조와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속임수로서 지속권이 배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64페이지 제 사망 주소로 들어갈 거고요. 자, 제 강의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